선생님이 이번에 올마이 TV 이제 저희한테 촬영한 지 1년 됐잖아요. 1주년 이 기념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이 영상이 업로드 된 이 기간부터 일주일 동안 무료 점사. 무료 점사? 네, 일주일 동안. 하루에 몇 분? 하루에 그래도 나도 손님 보고 일해야 되니까 거기에만 다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. 네. 5분? 하루에 5분. 지금 기준으로 영상 업로드된 지금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면 5분, 하루에 5분씩 총 35분의 점사를 무료 점사로. 아니야, 47분 하자. 47번.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어쨌든 오늘서부터 이게 업로드가 되면은 무료 점사를 시작합니다. 일주일 동안 이제 47분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5분을 볼 수도 있고 7분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일주일 동안 무조건 47분을 볼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무료 점사라고 뭐 장난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진짜 힘드신 분들이 전화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또 저도 성심성의껏 봐드리는데, 아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그거를 저한테 원하지는 말으셔야 돼요. 무료 점사를 한다고 해서 어찌됐든 저희도 이 영적인 점을 보기 때문에 무료 점사를 본다고 해도 신중하게 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자세가 잘 되어 있어야만 저희도 할아버지들이 연금을 주시는 거지, 아 무료 점사니까 그냥 한번 던져보자 이래서는 저도 좀 안 나오니까 그거는 내가 점사를 잘 본다 못 본다 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은 무료 점사를 하더라도 점은 점이고 신점은 신점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고 답답하고 갑갑하신 분들이 전화를 주셔야지,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점사는 봐드리지 않으니까 그거는 유의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고,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나갈 때가 있잖아요. 어찌됐든 뭐 기도는 당분간 안 가더라도 일이 들어오면 일을 갈 때는 제가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시간을 일주일을 딱 정해지면 그날을 못하면 내가 하루 딜레이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제 일상을 다 포기하고 무료 점사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제가 컨디션이 좋아야 점사도 잘 나오는 거니까는 신중히 생각하고 전화들 주시면 저도 신중히 봐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